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거리 위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남자는 회색 승용차 앞에 멈춰 섰고, 가방을 실으려는 듯 트렁크를 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들이 남자를 덮쳤고, 남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경찰들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 안녕하세요, 소름입니다. 2023년 3월 9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 남성의 가방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왔다는 것. 이는 미국 FBI에게 체포된 남성의 가방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의 가방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기다란 소총과 권총 등 살상용 총이 무려 4자루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나온 도구 또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경찰들은 남성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였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체포된 남성은 41살의 코르시악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아주 평범한 인상을 가진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바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난후 사람을 해치는 청부살인업자. 어후.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특히 이 남성은 미국 FBI가 주시하고 있던 극악무도한 범죄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라디오 전파나 무선을 통해 일거리를 찾던 중 FBI가 교신 내용을 입수하고 이 남성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돈을 받는 대가로 사람을 없애주겠다. 이 말을 들은 FBI는 그 즉시 코르시악에게 교신을 시도합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 대상은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으며 꽤 성공한 사업가다. 그를 제거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 한화 약 6,500만 원을 주겠다. 바로 코르시악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내용의 교신이었죠. FBI가 왜 살인 청부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함정 수사를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던진 떡밥을 덥석 물었고 드디어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FBI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다국적 범죄 조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다행히 코르시악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FBI는 순순히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하면 증거 부족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움직이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대신 FBI는 수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물건들을 그에게 건네는데요. 바로 범행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었습니다. 총 여러 대와 방탄조끼도 보입니다. 혹시 이건 아까 보았던 사람의 얼굴 아닌가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가면이었습니다. 코르시악이 요원들에게 직접 요구한 것이었죠. 도주할 때 입을 경찰 제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겠죠. 그 옷을 준 사람이 진짜 경찰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나름 만반의 준비를 끝낸 코르시악은 뉴욕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도중 그를 주시하고 있던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의 치밀했던 계획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죠. 거기에 그는 판결에 따라서 최대 25년은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하죠. 이처럼 청부를 통해 사람을 없애는 일은 전 세계 각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르시악처럼 함정 수사에 걸리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람을 없애려고 돈을 주고받다니 너무 끔찍하죠? 이같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막기 위해 현실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제거하는 업자도 문제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뢰인도 주요 검거 대상이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은 렌터 히트맨. 청부살인업자를 의미하는 히트맨을 보고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사이트로 몰려든 것인데요. 고객의 비밀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광고 이전 사용자들의 리뷰 댓글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건을 의뢰하기 바빴습니다. 웨인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사이트에서 일한다는 현장 요원을 직접 만나 성금 200달러를 건네며 전 남편을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김새와 주소는 물론 출퇴근 동선까지 그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하지만 요원은 전 남편을 제거하는 대신 웨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요원은 청부살인업자가 아닌 경찰이었고 렌터 히트맨 또한 평범한 보안 전문 사이트였습니다.
사이트 이름만 보고 착각한 사람들이 개설자에게 사람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당황한 개설자가 경찰이었던 친구에게 제보하며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청부를 해서 사람을 없애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 텐데요. 하지만 소름 돋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청부 사건들이 이미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말이죠. 2002년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한 장모가 자신의 조카를 시켜 20대 여대생의 목숨을 무참하게 빼앗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3년 전에는 한 여성이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엄마를 제거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또 불과 몇 개월 전 제주에서 한 유명 음식점 대표가 둔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 역시 동업자가 사주한 청부 사건으로 밝혀졌죠.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오늘은 좀 더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발생했던 사건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꺼림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업도 없고 따라했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테니까요. 아니지. 혹시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을지도요. 소름.